일 자체가 아예 안 사라졌대요. 그러니까 아예 읽지 않는 사람이잖아요. 네. 그렇다면 저는 그거죠. 어쨌든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한 이 사람에게 큰 교훈을 깨우쳐주기 위해서라도 친구들이 좀 뭔가 대단한 결심을 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. 아, 자극을 줘야 된다. 네, 네. 성규가 인간성이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일단 친구들한테 관심이 없는 게 아닌가. 근데 네. 만났을 때 말이 많은 친구일 수도 있잖아요. 아니 근데 평소에 관심이 없어. 그렇죠. 평소에 친구들이 하는 대화 자체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본인이 관계를 별로 하고 싶 게 아닌 게 아니고, 왜냐면 여기 분명히 나온 게 전화하고 맞아. 네, 다급하게 찾는다는 건 아니, 전화 뭐 한 번 했겠어요? 맞아. 문자도 했겠죠. 그럼요. 전화도 했겠죠. 뭐 혼자 하지 않아요. 주변 친구들이 다 한 번씩 야, 그럼 빨리 연락 좀 해봐. 지금 진짜 상황이 급하니까. 했는데도 불구하고 대답이 없다는 건 진짜 관심이 없는 거라고 생각해요. 성규는 귀찮을 수도 있어요. 그냥 놓아주는 게. 빨리 풀어주는 게. 아하. 아예 가라. 아예 놔줘라. 네. 사실 지금 이 친구 관계에서는 뭐 그렇다 하더라도 회사에서도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. 제 후배 중에도 회사 선배들이 뭐 이렇게 연락을 해도 대답을 안 해요. 저희 멤버가 그래요. 아, 그건 이제 근무 일 시간. 누구인가요? 저희 스케줄에 지장할 때도 있어요. 깨똑 안 봐가지고. 저 비밀로 할 테니까 성함 좀 말씀해 주시죠. 이니셜만 저희가. 아 네. 아 예예. 예, 예. 그 굉장히 유명하고요. 아, 그 윤보희 씨라고. 진짜 이해가. 아 이해가 되네요. 아 정말 내 옆에 있는데도 안 봐요. 그 진짜 말도 안 되지 않아요? 그 연애할 때는요. 남자친구랑. 아. 말 잘한다. 이게 중요한 거야. 여기가 중요해. 네. 그때는 좀 더 달라지는 부분이 있을까요? 어때요? 너무 미친 듯이 있겠죠. 좀 잘. 있겠죠. 남자친구가 있으면. 아 바로. 그러지 않을까요? 좀 다르게. 그럼 이게 관심이 없다는 뜻이 되겠네요. 제가 말하는 게 그런 거니까. 그래요. 관심이 있냐 없냐. 네. 하지만 관심이 없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. 그러니까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그냥 연락 자체를 잘 안 하는, 그러니까 하는 사람이랑만 나가라고. 네, 제발. 근데 또 이게 아니야 이게. 그러니까 그러면 봐봐요. 나가야 되잖아요. 안 나가고 있다는 건 이 친구들을 그래도 생각을 한다는 거죠. 뭘 그래도 생각을 했는데. 아예 생각을 안 하나? 바로 남주 인간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또 그래. 그러긴 아니, 그래. 그죠? 좀 친구까지 친구를 도와주세요. 정도의 사안은 아니에요. 아, 제가 봤을 때 이게 잘못한 게 이거 좀 막 크나큰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해요. 이게. 그냥 이분은 소시오패스인 것 같아요. 제가 봤을 때. 예?